그 특별히 싫어하실 단어가 있으시다면서요? 예, 학교 폭력, 왕따, 일진, 빵 셔틀입니다. 아, 뭔가 당한 게 있으신가요? 별명이 혹시 있으신가요? 호통을 잘 친다고 해서 호통대장입니다. 아, 호통대장. 그동안 호통 친 학생들이 한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지난 3년간 6천 명의 아이들을 만나 수많은 아이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6천 명의 아이들에게요. 당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늘 소년처럼 잘 웃는다고 만년 소년입니다. 만년 소년. 목소리 봐서는 소년 같지가 않으신데. 예. 알겠습니다. 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부산가정법원 소명부 부장상사 천종원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아이고, 예. 어서 오세요. 예. 아유. 예. 얼마 전에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여러분들의 반향을 일으켰고, 방송 이후에 인기 검색어 순위에 제 이름과 호통판사가 올랐습니다만은 저로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운 것만은 아닙니다. 창원지방법원의 경우에는 현재 2주에 한 번씩 소년 사건을 처리합니다.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는데 평균 보면 100여 명의 소년들을 법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루 6시간을 할애한다고 생각하면 한 소년당 할애된 시간이 4분, 평균 4분입니다. 소년 보호 재판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비행으로 방황하고 폭력으로 얼룩져 있는 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큰 계기를 마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너무 짧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가르침이라도 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호통을 쳤고요. 얘기해봐. 그러다 보니 강제야 아니면 그래서 동기 바꾼 거야? 강제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평생을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제 말보다는 유행가가 사나 시로 아이들을 마음을 다독여 주었고요. 그 다음에 부모하고 관계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꿀 한 잔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들을 아이들에게 외치게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열 번 크게 봐.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조그만 노력들이 아이들 마음에 파고들었고 가족들의 마음에 파고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응원과 지지를 받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3년 동안 6,000명가량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아이는 내비게이션을 훔쳤습니다. 왜 훔쳤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오토바이에 달려고 훔쳤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어릴 때 엄마와 단칸방에서 생활하면서 엄마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성매매를 하고 살았는데요. 밤에 우연히 자다가 깨어서 이제 성매매하는 광경을 보았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되어서 법정에 나타난 경우도 봤고요. 그 중에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재판이라 하면 한 아이가 친구들과 가출해서 절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소년원에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요. 그 아이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됐으니까 빨리 낙태를 해야 된다면서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거짓말로 나중에 판명이 되었는데요. 거짓말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면 법이 허용되지 않는 낙태를 할 것이 뻔했고, 그렇다고 이제 소년원에 보내게 되면 그 아이는 원하지 않는 아이를 출산하게 될 입장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 아이 재판을 한 달간 제가 끌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소년을 보내게 되면 그 원치 않는 출산을 하고 미혼모가 될 그 아이의 인생이 불쌍했고요. 그 아이의 아빠였다면 미혼모가 되는 것을 허용할